잘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교회 정착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 보좌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귀한 만남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택권까지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에 그들의 말 한마디와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도자를 남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게 쓴 편지를 통해 바울의 중심과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가슴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땅에 바울처럼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1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중얼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소리내서 읽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 누구냐?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읽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중얼거리며 읽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뛰어넘어, 그분을 소개하는 삶, 즉,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 성도의 삶을 살자. 또 데살로니가를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살자.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자.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정보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지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인생 살고 자녀도 그런 길을 인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여정이 아니라 내 생각 따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딱 3주밖에 본 적이 없어. 3주.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봤지 않습니까? 3주밖에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속에 늘 기억되어지는 성도들,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많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아니, 3주만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의 신앙이, 자, 한 도시가 아니라 이 베레아에 예수 믿는 사람, 이 아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본이 됐다 이거야. 신앙생활이 뭔줄 아느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게 굉장하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저 권사님을 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저 장로님처럼 하면 된다.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저 집사님처럼 살면 축복받는다. 그게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1차 세계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때가 AD 47년에서 49년. 왜 제가 정확한 연수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신문 기자들이 얘기하는 팩트야,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 사도행전 13장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실루기아에 내려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섬에 갑니다. 구브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세계 선교의 주도권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을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서기오 바울을 영접시키고 그를 조종했던 엘루마, 헬라어로 엘루마하고 히브리어로 바 예수를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버가라는 곳에 가서 수리아 안디오로 올라갑니다. 수리아 안,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6년 뒤에 이들에게 쓴 편지가 뭐지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게 1차 세계 선교예요. 자, 2차 갈 때는 바나바와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됩니다. 심히 다퉜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같이 떠납니다. 실라는 이스라엘 이름, 히브리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 선교했던 이 갈라디아에 속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라 더베 가서 다시 한번 팀 사역을 해요. 이때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픽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 그 당시 디모데는 20세 이하. 한국식으로 보면 미성년자. 세계 선교를 떠날 때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요. 왜 미성년자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 선교에 대해 가장 가슴 있고 능력 있고 한 팀으로 들어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봤을 때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미성년자예요. 18세에서 19세밖에 안 됐습니다. 디모데가. 한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 18세, 19세.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 19세입니다. 18세, 19세에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 이 땅의 삶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다. 거기에 인생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확실했든지 바울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를 칭찬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도 사명자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명자야. 그러니까 바울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세상의 정보에 취하고 거기에만 흐느럭거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아이들이 추구하는 그 문화에 흠뻑 빠져버리고 스마트폰에는 굉장한 유튜브만 계속 신청하고 늘 신앙이 갈등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을까? 언젠가는 되어지겠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유럽이 왜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미국이 왜 거의 무신론자가 많았겠어요. 그건 우리 소망이지 세상은 그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을 향해서 정의하실 때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폐역한 세대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뭐랍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 세대 속에서 역사는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잠식되어져서 조용히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 것이고
미국도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 대학에 입학하면 75%가 교회를 떠나고 3천만 명이 넘는 동성애자가 나오는 곳이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어지겠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안 되어지면 확률은 줄어든 겁니다. 디모데를 데려갔다. 그래서 렘넌트국에서 소망하고 장학국에서 소망하는 세계 꿈이 뭐냐? 차세대 목회자,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중직자. 그래서 바울이 떠나는 겁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세 사람이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누구죠? 실라가 출발합니다. 바울은요, 아시아의 복음 증거를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이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풀리면 갈 데가 너무 많아. 첫째는 이스라엘 성지를 가야 돼. 이스라엘을 가야 돼. 두 번째는 바울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야. 1차 세계 선교, 2차 세계 선교, 3차 세계 선교. 그래서 들어와야 하면 가봐야 돼. 항구 도시. 맨날 항구 도시라고 떠들긴 하지. 본 적이 있나요? 들어와에서 어떻게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여기서 누가가 합류해요. 누가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희가.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것이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서부터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귀족상인 누디아와 그 가족. 두 번째 중산층. 간수와 그 가족. 하루층.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가 뭉쳐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는 상인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사회예요.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 교회를 세웠다. 그 당시에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귀족과 노예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여러 개 의견을 보면 바울이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긴 맞았어요. 다섯 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어요. 유대인의 태형은 40대를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에서 하나를 감아 39대를 때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때릴 때 그 사람이 죽을 것 같다 그럼 멈추는 것이 유대인들의 태형법. 이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걸 다섯 번 맞았어. 근데 유대인들에게 태형을 다섯 번 맞았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한 번 언급이 되고 실제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건 이제 누가가 삭제시킨 거야. 이때 뭐지요? 빌립보 지역. 여기서 태형을 맞은 거예요. 태형. 태형은 세 번 맞았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식 태형은 상관의 감정에 따라서 더 때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 유대인의 태형법은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돼 있는데 로마식 태형법은 그게 아니라 상관이 감정에 따라서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매를 맞았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7km를 걸어서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이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헬라무라를 형성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집사님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 강의를 어떻게 들었나 봐.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을 신학교 교수로 추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 강의나 잘 듣지. 신학교가 신학교를 나를 받아줍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여기서요.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귀부인들과 헬라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해.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 정통적 그리스도의 개념 가지고는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 생각에서는 그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결과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사울이 됐을 때는 사도들이 증거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신성모독죄다. 저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 뭐길래 유대인들은 듣자마자 죽이려고 했을까? 그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까지 이제 알아야 돼. 그 사상이 있어요, 사상. 예수님 당시 500년 전,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원단 메시지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를 이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에스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봐야 되고 느헤미야를 봐야 되고 학개를 봐야 되고 스가랴 선지자를 봐야 돼.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또 말라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해요? 1차 귀환합니다. 1차 귀환해갖고 어떻게 하지요? 수르바벨과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세상 여호수아와 한 팀이 돼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세운다고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다가 어떻게 갔지요? 이것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리오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국가가 세워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역사는 어떻게 해요? 메대 바사라는 신생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4년 5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때 강하게 질책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학개와 이제 스가랴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통 이 저기 뭡니까? 메시아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걸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열받아갖고 때를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3주 만에 피신합니다. 베리아로 도망가요. 여기서 베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 있는 극단적 유대의 주자들이 또 추방합니다. 또 추격하는 거.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잡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혼자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도피시켜버립니다. 왜 배를 태웠느냐? 베레아 성도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의 몸 상태가 걸어서 피신했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급히 혼자만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서 도피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베레아에서 누가 남아요? 누가도 남고 디모데도 남고 실라도 남고 혼자 바울만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바울이 혼자서 전도했던 현장이 아덴이에요.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큰 열매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가야 수도 고린도에 딱 도착하는 순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역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합류합니다. 합류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편지를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줘요. 너는 즉시 가서 데살로니가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줘라.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자,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쓴 편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1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오늘 1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0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3주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완전히 소문이 퍼졌을까? 각처에 퍼졌을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이 평생 동안 섬겼던 우상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우상은 전부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옛날 100년 전에 한 여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 여인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가족이라는 이씨 가문의 김씨 가문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문화가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가에 있는 성도와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길래 3주만 믿고 이들은 믿음이 각처에 퍼지고 어떻게 그들이 평생 섬겼던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어떻게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 핵심이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형광색 촥촥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이게 말로 증거하는 복음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강한 역사와 바울 개인에게 큰 확신. 이세 가지가 같이 증거했더니 그들이 3주 만에 이 복음을 듣고 평생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굉장한 역사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민족 현장에 적용해야지. 이 다민족 사람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아시잖아요. 그들은 각각의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종교 플러스에 더 강한 보이지 않는 종교가 뭡니까? 성공과 돈이라는 거거든. 성공 돈. 내가 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돈을 붙임으로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 가서 성공해야지. 뭐 가게라도 하나 차려야지. 그런 강력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이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신 정도가 아니라 큰 확신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지요? 자, 바울과 실라노. 드디어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는 실라라고 표현됐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나왔습니다. 왜? 대상이 데살로니가 있는 헬라인이 헬라인.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기억됐거든요. 헬라식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하면 이제 디모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여러분, 18에서 19살 때 루스드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정도 빌립보에 있었어요. 이게 1년이 안 지났어요, 1년이. 그러면 18세 아니면 19세, 19세. 이 19세 된
디모데가 지금 바울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나 키울 때 이런 놈 하나 키워야지. 그죠? 이런 전도자 하나 키워야지. 교회 갈래? 전화 있어. 오늘 교회 와야 된다? 전화 있어. 오늘 교회 꼭올 거지? 오늘 예배 드렸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며느리 하나 데려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 소망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되든가요? 영원히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예수님도 해결하기 어렵거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그 결혼한단 말이야. 근데 애를 낳아. 남자는 여러분 보면 여자의 영향을 받잖아요. 자녀는 누구의 영향 받겠습니까? 엄마의 영향 받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엄마가 신앙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직장, 막연하게 좋은 결혼, 그냥 집한채 사는 것. 그 정도 생각이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그 우리 마음속에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애 하나 키워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해야 돼, 여러분. 기도도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언을 써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편지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 너무 존귀한 이름이고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래서 엘로임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르게 부르는 거야. 아도나임이라 불러. 아도나임.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용어를 쓴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볼 때는 죽일 놈이야, 죽일 놈, 진짜. 아주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악마고, 우리가 말하면 사탄이고, 귀신이고, 아주 나쁜 놈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저 신성 모독죄.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 속에는 점점 바울을 향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이, 전하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최고의 자존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순간 우리 속에 남는 건 뭐냐면 자존심 남아요. 자존심은 버려야 될 겁니다. 남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까? 왜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합니까? 나라는 자존심,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했고, 다신론자인 이 헬라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모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도 안 돼요. 3주 만에 복음을 증거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는 건 뭡니까?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헌신했을 거 아닙니까? 헌신한 그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있을 정도면은 바울이 개턴 복음을 증거했을까? 그 5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그러면 고립됐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왕따예요, 왕따.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경제적 왕따가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가족에게도 비방과 모욕과 조롱, 더 심각한 건 추방까지 당할 정도로 굉장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이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은혜로 마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왕따와 추방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에 있는 모든 붉은 피를 다 쏟아내는 후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얻어진 것이 뭐냐? 자녀라는 신분. 이 은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의식을 사도 바울은 3주밖에 보지 않은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은혜, 마지막 때도 은혜. 그 은혜의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어떤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편안하고 평강은 다르거든, 여러분. 아니,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자가용 타는 게 편안하지. 그렇죠? 아니, 설악산 오를 때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케이블카 타는 게 편안하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에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달란트가 있어요. 여자, 우리가 이 한국식 유교 방식을 벗어나요. 여자는 음식을 잘해야 된다. 여자는 깔끔해야 된다. 여자는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여자는 이뻐야 된다. 이건 남자식 사고방식이에요. 남자들은 모임인데 강의 한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각각의 은혜를 주신 것.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참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다 갖춰져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장점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장점. 자녀들에게도 장점. 어떻게? 엄마들을 생각은요, 엄마들 생각, 고3 엄마들의 생각은 대학은 20개밖에 없어. 지금 수백 개거든. 20개밖에 없어. 직업도 10개밖에 없어. 이 안에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이탈되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해? 잔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 공부를 잘한 아이도 있고, 또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딸하고 드라마 보거든요. 우리 딸이 채우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카톡방 프로필에 채우식이 있어. 아빠가 있는 게 아니라 채우식이 모델로 있어. 볼 때마다 상처가 커요. 왜 채우식이 있어? 채우식이 있는데, 걔가 하는 드라마 월화 있잖아요. 그의 우리, 보시지,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뭐, 말씀 보니까. 나는 봅니다. 딸하고 둘이서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보는데, 걔가 전교 꼴등이야. 고등학교 전교 꼴등이었다고. 근데 그 아이에게만 장점이 있어, 장점이. 그림. 그것이 성공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그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하고 이제 티격태격 막 연애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기가 사귀는 그 고등학교 사귄 애가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이에요. 1등인데, 그 아이가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거야. 전교 1등이에요. 왜? 가정에 대한 열등감, 가난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다 보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1등이라는 포장, 공부라는 포장을 통해 심령 속에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 상처가 결국 말로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뭐냐? 가난의 상처예요. 가난의 상처. 그래서 남자와 헤어질 때 왜 헤어지냐면 나의
열등감이 너에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헤어져. 우리 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체육신문만 보고 질질 좋아하고, 나는 그 가사를 그 내용을 보고도 내가 보자. 아, 그 전교 1등이라는 그것이 결국 자기가 포장하는 거야. 좀 인정하지? 복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나 가난하다. 나 할머니하고 산다. 엄마 아빠 없다. 우리 삼촌이 보증서 갖고 집도 다 쫓겨났다. 그 인정하면 좋을 텐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이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것까지 또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보와 세상 지식 가지고는 우리의 속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는 것이야. 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감싸버리거든. 계속 숨겨진 거예요. 그 숨겨진 상태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우두머리에서의 말이나 행동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오는 거야. 이제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으니까 이제 공동 무기까지 갖춰진 거예요. 전에는 공동 무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영적 문제가 보이니까 사람의 심령이 보이니까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용하는 거야. 아무나 사용하는 거야. 아군에게 사용하는 거야. 특히 아군이 누구예요? 남편과 자녀에게 사용하는 거야. 내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상처와 아픔과 열등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강력한 칼을 가진 거야. 거물, 말씀의 거물. 가지고 이제 아무런 난도질 해버리는 거야. 특히 자녀들에게 난, 그런 상담을 요번 주에 들어. 여러분. 아들은, 자녀는 자기 속에 상처가 있는 거야. 자기 속에 아픔이 있는 거야. 막 말하고 싶어. 근데 부모한테 잘말안 하거든. 부모는 정답만 얘기하거든. 그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답 아닙니까? 정지정돈 잘해. 정답 아니냐고. 밥 골고루 먹어. 정답 아닙니까? 왜 골고루 먹어야 돼? 그 여러분 골고루 먹냐? 난 골고루 안 먹어요. 난 라면 안 먹습니다. 우리 아내는 라면 너무 좋아해요. 어제는 밥을, 이것도 스파이가 있어서 얘기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기 싫다. 밥을 이제 현미밥 먹고, 현미밥 먹어서 냉동실에 넣잖아요. 냉동실에 넣어서 밥할때 가끔 갖고 오거든요. 가끔 렌즈에 넣어야 되잖아. 그 렌즈에 넣을 때 여러분들 그냥 넣으면 밥이 딱딱해지니까 거기다 어떻게 물을 좀 넣어야 이게 부드럽거든. 그냥 넣으면 밥이 딱딱하잖아. 현미쌀을 먹는 것 같아. 흰밥 잘안 먹거든요. 오늘만 흰밥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편식하거든. 어떻게 골고루 먹냐고. 싫으면 싫은 거지. 빵 종류 싫으면 단거 싫어요. 떡 싫습니다. 국수 싫어요. 라면 싫어. 칼국수 싫어. 근데 내가 대교 갈때 이런 얘기 하니까 가면은 음식이 있잖아요. 자, 도라지, 마늘 장아찌, 된장찌개, 생선. 요즘 대교 안 하니까 그런 거 먹을 기회도 없어요. 참 불쌍해. 설 되면 어떡합니까? 생선이 들어온 대교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복음만 들어와, 집안에. 대교 가면 막 그렇게 장아찌도 막 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 웃자고 하면 지역의 성도들이 밥을 하면 그렇게 밥상을 차리더라고. 싫어하는 거, 근데 성도 입장에도 좋은 거예요. 정확한 자기 의사를 하니까. 애매한 게또 불편하거든. 애매하고 먹지도 않아. 맛있게 먹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정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교회 안에서도 부모한테 정답을 말하고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쵸? 아,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요? 찔러 주는 거야. 5만 원짜리 하나. 막사 먹어. 이걸 원하는 거지. 네가 이럴 시간표야? 네가 지금 차세대 선교사를 가야 돼. 지금 이런 문제 고민하고 있어야 되냐고. 이게 정신 차려, 지금. 갱신해, 개혁해. 그냥 얻은 말씀의 검으로 얘를 아군을 갖다, 적군을 찌르라고 준걸 가지고 아군을 난도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엄마, 아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툭툭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기했거든. 틀어줘라. 리액션만 잘해줘라. 아, 그렇구나. 그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매스컴에서 인기 있는 사람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 서울대학교 의대 나와서 정신과, 소아 정신과. 이분이 나오는 풀에 보면 그 울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 마인드는 뭐냐면
아무리 문제 있는 아이랄지라도 치유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야. 이분이 TV에 나왔다고. 그 똑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 아시죠? 프로파일러 교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심리학을 공부했어. 이 사람은 프로파일러예요. 번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고백은 인간의 희망이 없다. 웃는 거 봤어요? 웃는 거 이수정 아시죠? 웃는 거 봤냐 얼굴. 오은영 박사는 막 웃고 뭡니까? 좋은 옷도 입잖아요. 뭐 에르메스 옷 입었다고 막 욕하는데 왜 욕해? 지들 사줬어? 아니, 자기가 돈 주 가지고 에르메스를 입든 구찌를 입든 뭔 상관이야? 근데 이 문어는 왜 웃어요? 막 희망이 있다. 아이의 문제는 엄마의 문제다. 웃으면서 막 찌르잖아. 근데 이수정 박사는 웃지도 않아. 그 자기는 웃는 일을 배웠대. 그럼 언제 웃냐? 동물농장 보면서 웃는 데잖아. 동물에게 희망이 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요. 복음은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들. 헬란 문화에 자랐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도 이 전도자가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결국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축복하는 인사를 끝난 후에 이제 감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도대체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3주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듣다라는 표현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다라는 표현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가슴으로 임하고 깨닫는 걸 얘기해요. 깨달을 때 사람이 변하거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 듣고 깨달아. 내가 옛날에 홈쇼핑을 보는데요. 홈쇼핑 남자들 잘 안 보거든요. 홈쇼핑을 보는데 뭐가 보이느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리는 기계가 있더라고. 12시간 말리면 과일이 어떻게 해요? 꽃감이 되는 거야. 감을 말렸더니 꽃감이 되는 거야. 이게 꽃인 거예요. 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2만 원 주고 샀어. 또 은혜가 되는 게 12개월 무이자할부야. 여기에 또 내가 무너진 거야. 그래갖고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사갖고 배달해갖고 이게 층마다 어떻게 해요? 감을 사고 고구마를 사서 고구마를 또 통째로 우리 안에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고구마를 사갖고 삶아갖고 쭉 자르는데 이게 얼마나 뜨겁냐고. 잘라고 거기다 해갖고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12시간 동안 그 말리잖아요. 말려갖고 이제 고구마 말랭이 먹어야지. 옛날 우리 어머님이 해줬던 거. 근데 했는데 그 맛이 안 나. 한 번 하고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은 창고. 근데 이사할 때만 가끔 이게 있었구나.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깨달을 때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사람은. 결단은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깨달은 순간 그들의 역사가 뭐냐? 우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동안 섬겼던 우상, 이거는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 그래서 수고라는 말 속엔 여러분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 안 하는 거예요. 자녀는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밥 차려줍니까? 아이.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밥을 차렸는데 안 먹으면 신경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차려줄 필요 없어. 내가 볼 때는. 나는 안 차려. 우리는 그냥 결혼할 때부터 아침은 간헐적 단식이다 해갖고서
그냥 안 먹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애들도 안 먹고. 그럼 애들이 건강치 않냐? 건강해요. 아침 안 먹어도 건강해.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막 국 끓여주고 반찬 해갖고 애가 안 먹으면 가슴이 아프잖아. 그쵸? 가슴이 아프지. 남편이 밥 안 먹고 차라리 밥 안 먹으면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열딱지가 나갖고 욕하지만 아이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가슴이 아프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제 뱀 허물처럼 널러진 방에 가갖고 또 어떻게 정리정돈 하잖아. 정리정돈 하잖아. 아이들이 막 옷이 탑처럼 싸져 있어. 나중에 백두산이 될 것 같아. 이걸 다 걷어서. 내가 가끔 우리 딸 그러거든요. 한라산, 자, 관악산 됐다가, 한라산 됐다가, 백두산 되면 그때 내가 이제, 왜? 잘못하면 에베레스트 가면 큰일 나거니까, 그때 이제 쳐다가고 옷을 착착착 넣어주고, 정리도 해주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진정으로 사랑. 이거는 혈육보다 더 사랑. 그래서 사랑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마라나타, 언제 오십니까? 종말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오늘의 핍박과 환란을 인내하며 사는 것.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임했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4절,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전달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할 때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상을 버린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가 된 것은 사랑의 수고가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 땅에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쓰는 용어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것은 유대인들만 쓰는 용어예요. 유대인들이 그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한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다.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택하다 이 말은요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분리된 존재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사단과 분리된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 표현은 바울이 쓰는 표현이에요. 딱 신약이 7번밖에 쓰지 않았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3주 동안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다. 그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라는 건 관습, 풍습대로 첫 번째 규례가 뭡니까? 유대인, 두 번째가 회당.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강론했는데 그 강론한 내용이 뭐냐 이거야. 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 속에 메시아관이 있었다고, 메시아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때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이망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메시아가 뭐냐 이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메시아는 제2의 다윗처럼 올 것이다. 제2의 다윗. 다윗이 이 땅에서 한 것이 통일왕국을 형성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 풍요를 줬습니다. 세 번째는 뭐 줬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럼 메시아는 다윗처럼 올 것이다. 그 다윗이 와처럼 와서 로마를 꺾고 통일왕국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를 줄 것이다. 세 번째,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있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 사탄에게 지배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만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의 세를 꺾을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거다. 그걸 성경 가지고 강론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대략 지금 AD 50년경이에요.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 이들이 아는 거 유대인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빙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목도로 죽은 것이고 로마에서는 소유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해서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은 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증거한 겁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한.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 뭐예요? 구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약속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이거. 예수. 예수가 구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더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 속에 우상을 버려버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랑에 수고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듣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 흑암에 속한 자들 우상 숭배에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옥에 전도자 바울과 누가 갔습니까?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들어간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말로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더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결단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은 바울이 내가 3주 동안 머물면서 너희들이 본 거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 삶을 어떻게 보여준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걸 마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각처에 퍼졌다.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에요. 자. 복음을 받는 순간 복음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나 삶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 핍박, 가문에 대한 핍박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란. 환란 가운데서 너희가 말씀으로 이제 받았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 아가야의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이 지금 각처에 퍼져버렸다. 소문이 지금 각처에 퍼졌다. 근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퍼졌냐?
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것은 모델, 롤모델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 믿음이 3주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가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현장에서도 성도들이 듣고 지금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를 읽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사를 읽어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소문을 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나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는지 아 그들이 평생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아 3주만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평생 섬겼던 우상을 버렸을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또 하나 또 질문이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재림주를 바라보는지 그곳에 이제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 충격이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봅니까? 자 바울 팀이 우상을 섬겼던 데살로니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중요해요. 우리가 현장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오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증거했더니 거기에 비방자도 있고 핍박자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각처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뭐냐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진 지역에 계속 들어가지만 통진도 이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거냐면 절로 갈 거예요. 구로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중국의 교회를 세울 거예요. 거기에 중국 사역자를 어제 만나서 이제 파송할 거예요. 중국 사역자. 신학교 다니는 중국 사역자, 복음 받은 중국 사역자, 조선족이거든요. 복음을 알고 열정이 있고 또 검증됐고 이 사람을 임명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구로동에 사니까 거기서 복음 증거해요. 왜냐면 거기 조선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어디 합류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캠프해 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사람 만나겠지. 만나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또 이게 다 외국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20명만 성도가 되어주면 2023년도 중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 임명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모여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30만 모여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제 기획하고 사역자를 임명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통지를 하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구로도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한국말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다리십시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덴으로, 고린도로 가듯이 이제 저 구로동으로 이제 갈 거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발걸음이 바울 팀 같은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의 속히 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 3주만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마게도냐 아가야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진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통진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구로동, 대림동 쪽으로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어서 우리 캠프팀의 개인의 신앙이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좋게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문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캠프팀 개개인들과 또 이들의 사역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